직접 손으로 갈아야 되나? 아, 이 정도면 갈리스면 100점짜리 됐다 는 거야. 아, 나는 이것도 와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네. 야, 전영무야, 고마. 전영무야. 4등분 정도. 그 여친하고 같이 참 전복 좀 먹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가 벌써 15년이 넘었네. 어이구, 넣고 물이 많나? 다 간다. 누가 끓이지 몰라도 참 잘 끓인다. 그 우리가 오늘 가져온 음식을 하나씩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사연도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고는 이거다 해서 그래서 1등 하신 분이 그 보통심을 바로 풀세트를 점수를 박사님 한 명에게 1등만 점수를 내는 겁니까? 이름 그렇지. 네. 그래, 준효가 이경규 이렇게 적으면 돼. 예능 적응 중입니다. 예능 적응 중이에요. 그래. 아니 아까 아까 은규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저녁 먹지 말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한우 구워주시겠다고. 아, 그러지, 하면 안 되지. 근데 제 한우를 형님이 구워주세요? 이야. 근데 저는, 저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검증을 좀 받고 왔거든요. 벌써요? 다들 제 음식을 먹는 순간 과거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이야. 강요하지 말고. 누구한테 검증을 했는데? 저희 그 개콘 식구들 리허설 때 제가 가서 좀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계속 배고픈 사람들 아니야? 늘? 아, 개콘이 옛날 개콘이 아니에요. 늘 배고. 우리보다 배불러요, 형님이죠. 네, 잘 벌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기호 1번 유명민 씨의 일단 뭐 음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스토리부터. 네, 2000년도에 군에 입대 했어요. 근데 군대 입대했을 때 그때 당시 첫사랑이던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탁. 경민 씨는 몇 번째예요, 그러면? 네? 두 번째. 두 번째. 휴가 나와서 나를 찾지 마.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근데 정말 진짜 영화처럼. 잠깐만, 그걸 웃으면서 네. 얘기하지 말고. 네. 아니 지금 왜냐면 저 이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지금 웃음으로. 그래? 지금 그러네? 네. 아니 그럼 아직 그 감정 가지고 얘기를 해. 웃으니까. 네. 웃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아직도 못 잊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 그때 감정이 갑자기. 늦게 정말 펑펑 울고 나와서 세수를 탁 하고 나가서 탁 있는데 우리 저랑 제일 친한 치사병 후임병이 있었어요. 치사병 후임병이 잠깐만 저 좀 보시죠. 그랬더니 주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탁 맛있는 요리를 착 해줬어요. 야, 그게 넘어가? 예? 그게 넘어가? 싹싹 먹었죠. 맛있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많이 울고 나면 흙이 져요. 야, 그치? 뭐야? 저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하나가 아니고요. 뭐 하는 거니? 야, 너 뭐 군대에서 요리였냐? 이렇게 많이 먹어? 이쪽으로, 네. 아니, 그 친구가 불고기 떡볶이입니다. 이거는 해당돼서? 떡볶이, 요거를 저한테 특별히 해줬어요. 배달시킨 게 아니고 직접 했다고? 네. 아니, 사연을 믿어주자고. 그래. 그때는 요리떡은 아니었고, 떡국떡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사정하고 친하게 지내. 그리고 요 요리에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 뭐야. 야,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이 친구 요리 잘한다. 이 요리의 포인트는요, 좀 달달하죠. 달아. 고기 많이. 군대에서는 단 음식이 땡기거든요. 쪽 빼고 밥 비벼 보면 맛있겠다. 자, 두 번째. 이건 두 번째 여자. 아마
제 또래 군대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 공감하실 거예요. 일명 군대리아라는 매주 일요일마다 나오는 군대버거. 자, 일단 보여주자고. 네. 계란 후라이 있고, 이게 패티. 패티가 있고, 치즈. 그 다음에 이거 잘 먹어요. 군대에서는 100인분씩 비비는 그 샐러드 있잖아요. 양배추 샐러드. 그래, 그게 아깝다. 그때 당시에 딸기잼을 빵에 반 이상 바를 수 있는 거는 병장 이상 아니면 반 이상 못 발랐어. 맞아, 맞아. 네. 상병 마로봉부터 슬슬 잼 바르기 시작했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정말 그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맛이 굉장히 친근해. 뱀 같은 경우에? 요거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헐! 요겁니다. 건빵, 건빵! 건빵 튀김. 야, 아니야? 이거는! 야! 형님 때도 요거는 있었어. 우리 군대 때도 이거 있었을 때. 네, 이거? 볶음밥. 볶음밥. 왜냐면 군대에서는 그 군대에서? 소위 짬밥이라 그래서. 그렇죠, 짬밥. 찌는 밥만 먹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볶음밥을 한번 해주면 군인들이 너무 저거 뭐 들어간 것도 없어요. 간장, 야채나. 이게 군대에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맛있나? 이게 군대에서 이렇게 먹었으면 그 날은 국군의 날이야. 어? 이거 진짜 회식이야, 군대 회식. 아, 진짜 군대 회식이야. 회식이죠. 자, 이번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누구나 좋아하는. 회식 자리에서는 누구나 빠짐없이 드셔봤을 법한.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 제가 재수했을 때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인생에서 맛봤던 첫 번째. 그런 때가 있었어? 대학에 떨어지니까. 지금 사실 이 시즌에 저 수험생들 중에는 이미 재수를 결심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이 막 공감이 되면서 지금 제일 힘들 때입니다. 날씨도 춥지만 마음이 제일 추울 때거든요. 뜨끈뜨끈한 그 국물을 먹으면서 그 쓰라림을 달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저 저저 감사합니다. 감자탕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감자탕 뼈다귀 해장국입니다. 이 국물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집에서는 특이하게 하루 종일 과요. 국물을 고고고고 또고고 또고고 이 진국 정말 이 종합반 학원 앞에서 이렇게 이게 안 돼. 아, 오, 근데 인기가 많네요. 인기가 많은데요? 안 돼. 그럼 아, 하나씩 가져가세요. 예, 살코기가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25년 전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네. 또 이게 고기도 고기지만 국물 맛을 좀 봐. 국물 맛이 정말. 아, 제대로네. 예, 제대로야. 제대로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영등포만 해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재수할 때와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근데 여기 한 군데에서 제가 느끼는 영등포는 이 집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변화가 없는 곳. 하지만 가장 많이 변한 나. 김태원식 어법입니다, 이 화법이. 맛은? 맛은 그대로. 그러니까 음식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변했구나. 변했구나. 인간이 변했다기보다는 발전을 했다. 근데 저는 특별한 스토리나 사연이 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요. 네네. 지극히 흔하고 지극히 평범한. 누구나 평범한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음식인데 그리고 또 심지어 어렸을 때는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그랬지. 지금은 이제 그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음식 맛도 그립지만 아버지가 막 아, 빨리 이거 가져온나 배고프다. 어머니가 막 톡톡톡톡 요리하는 소리.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옆에서 막 도와주다가 막 물컵 깨고 내 동생은 아 나는 저 소시지 해줘 막 이러고 이게 막 부쩍부쩍 됐던 그 분위기가 사실은 먹고 싶어요 제가 지금. 분위기가 먹고 싶다. 와 지금은 이제 속 치소. 야 그 진짜 커요. 저번에 그 시 당선된 후로 얘가 이상한 데 꽂혔어. 네. 멘트 다 시오로 해요. 아 혹시 뭐 이거 뭐 하자고요. 자 뭐길래 아 그게 됩니다.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인데. 나 된장찌개는 맛은 안 하네. 우리 어머니가 저 좀 유명했어요. 된장찌개 송신호. 근데 이게 내가 뜨면서도 보니까 향기가 나네. 야, 이거는 진짜 밥 먹어. 진하네요. 그 어머니가 직접 진하지. 지금 끓여주신 거예요? 이게 된장 3에 청국장 1을 넣어서 그러니까 섞은 거예요. 이게 된장 먹는 건 아니지? 예, 예.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밥 먹어. 맛있네. 밥 올렸어. 밥 좀 줘봐. 시원하다. 이거는 또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지. 밥 비벼서 약간 고추장 살짝 얹어가지고. 이게 된장찌개가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이 맛은 결코 평범한 맛이 아니야. 그죠. 진짜 맛있네.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퍼펙트.
아유. 자, 맛있다.